오늘 마지막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트리플 A의 트리플 A 매치 포인트의 박한종 정인배 선수, 잭팟 그리고 위너스 아카데미의 조성준 김석희 선수. 아, 이제 코치님이 네. 발 디디시다 조금 돌아가신 살짝 아, 네. 살짝 네. 다행입니다. 살짝이어가지고 네. 자 서브가 아웃이 됩니다. 1대1은 아웃됩니다. 징글라이더님 50개 감사합니다. 징글라이더님 5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대2 라인이 됩니다. 네. 거의 라인에 맞은 것 같아요. 네. 와. 그만큼 라켓을 빨리 드는 게 네. 중요한 거예요. 네. 둘이 합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네. 네, 뭔가 약속된 그러니까 약속하지 않았는데 뭔가 저절로 나오는 느낌? 많이 맞춰봤기 네.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와. 네, 겁나 셌거든요.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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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갑자기. 갑자기. 와. 아. 아. 아, 근데 팔이 진짜 길어. 진짜 길어. 네. 다 잡고 네. 다 받고. 네. 네. 집중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피곤하긴 한데요. 네. 하나 둘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네. 알았습니다. 날 많이 파악하고 있어. 와, 조성준 선수 진짜 빅팀 드랍 진짜 세네. 왜냐면 조성준 선수가 여기서 네. 또 아, 이게 됩니다. 이 됩니다. 그래도 끝까지 네. 하는 선수거든요. 네. 조동수 선수가. 서브. 또 2인이 되는 것 같네요. 럭키 포인트였죠? 럭키요?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럭키 포인트. 아, 럭키 포인트. 아, 삑사? 아, 픽살이었나요? 네. 아, 제가 죄송합니다. 와, 백핸드가. 백핸드 엄청나죠? 네. 근데 이게 제 파트너끼리 좀 크게 지고 있어도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그런 게 있으면 네. 진짜 안 될 것도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진짜 그래서 파트너십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화이팅이 중요한 그죠. 거고요. 네. 쌤이 진짜 그런 게 좋으시던데. 제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딱 파트너 딱, 진짜 딱 해주시고. 진짜 세다 못해. 네. 근데요. 저한테 막 어깨 아프시다고 막 그랬었는데. 네? 어깨 아프시다고 그랬었는데. 어... 조금 밑밥이 아니었나. 와. 분노의 드라이브. 네. 어, 근데 또 눈가 빡할 수 있게. 네. 금방 따라잡았죠 네. 또. 네. 또 이 준자강 경기는. 네. 동호인이 얼마나 선수한테 잘 맞춰주느냐 그리고 얼마나 잘 버텨주느냐가 네, 관건이기 때문에 네. 안정적이게 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동호인 네. 분은 네. 선수들은 어느 네. 정도 그런 네. 있으니까 네. 실수를 많이 안 하니까 와 잘 뺐어요. 언더가 근데 이거는 네.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길게 그러니까 이걸 약하게 치면 바로 대치기 맞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좀 좋은 분석.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더가 잘 빠져나갔죠 이번에.
두 팀 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드로이브볼. 크로스 좋았어요. 아, 붙었어요? 아. 지금 좋아요. 지금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9-10. 아쉽네요. 10-10이 됩니다. 네. 10-10. 이거 아직 몰라요. 그거 제 멘트인데. 사람 닮아가잖아요. 아, 네. 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와, 붙였어요. 와. 와, 드라이브 진짜 백 스매싱이었거든요. 네. 와. 이 경기에서 또 직팟이 이기면 또 이재우 팀이, 이재우 네. 선수 팀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됐지? 너무 그렇지 않았어요? 와, 또 잘 받았고. 어우, 또 잘 받았고. 와. 붙였다. 대박이다. 몇 점으로 이겼지? 11점으로 이겼어요. 잭파팀을. 와, 그러니까 14점. 여기서 잭파팀이 이기면 와, 갑자기 뭔데? 이거 뭐야? 엄청 잘 받아. 나왔습니다. 190에서 나오는 드롭샷. 아, 김성근 선수가 아까보다 훨씬 더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네. 자, 아웃됩니다. 자, 13-10입니다. 71. 플러스 3. 아니에요. 계산할 것도 없어요. 계산할 것도 거의 없어요. 그죠? 그죠? 계산할 것도 거의 없죠. 네, 라이더 셔틀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라이더 셔틀콕. 대회 기간에는 좀 행사 가격으로 드리기 네. 때문에 또 써보시고 싶은 분들은 네, 저한테 잼TV 밴드로 연락 주시면 좀 제가 원가에 좀 싸게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회 기간에만 행사하니까 잼TV 밴드 들어오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와, 백이 진짜 셉니다 지금. 저백 보이시죠? 보통 놓는데 다른 선수들 보면 놓는 플레이가 많은데 저럴 때 저런 것들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죠. 저런 걸 버텨주면 이제 저런 걸 버티면서 또 실력이 느는 거고. 좀 힘이 안 날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와, 잡아줬죠? 와. 저걸 버텨줘야 되는데. 그죠. 네. 지금 4점 연속 득점 네. 합니다. 진짜 박한종 네. 선수님 다리가 기네요. 저한테 컨디션 안 좋다고 했었는데 좋으신 것 같은데요? 좋으신 것 같은데요? 네. 확실히 지금 김성식 선수 쪽으로 공이 네.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짝 준비해야 돼요. 네. 저럴 때 제가 많이 당해봐서 알거든요. 잘 버티시죠? 네, 전 버티기는 버티기 진짜 잘하거든요. 버티기 왕 아니십니까? 버티기는 보통 잘 버티거든요. 아, 근데 이거 또 금방 또 점수가 네. 뒤집혀졌습니다. 센 경기를 제가 해설하는 것도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내가 시합 나가면? 네, 시합 나가면 제가 이제 센... 와, 좋다.
RIP. 병찬이 형 저랑 해설하면 그렇죠. 와, 근데 이제 이 늦은 시간까지 그렇죠. 200분이나 봐주시고. 근데 진짜 지금 선수 아웃됩니다. 선수도 힘들 거고 심판분들도 네. 힘들 거고 저희도 힘들고. 네. 코로나가 사람을 힘들게 하네요. 힘들게 네. 합니다, 진짜. 와, 진짜 포크 드라이브 좋다. 근데 또 이렇게 진행해야 안전하잖아요. 그럼요. 네. 네. 15대 17로 따라갑니다. 네, 아웃됩니다. 아, 많이 아쉬워하고 있어요. 18대 15. 이제 거의 약속의 점수가 왔거든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아, 힘이 좀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서 늦추면 안 되거든요. 네. 안전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점수고. 아까 네. 보셨잖아요. 덕, 네. 그 덕바이 민생이자 네. 19점이었나요? 네. 긴장을 안 놓치고 지금 이제 네. 끝내자. 이것만 이기면 올라간다. 네, 그렇죠, 그렇죠. 19대 16 상황. 와, 백핸. 와. 와. 저기 오른쪽 끝에서 왼쪽 끝으로 갔어요. 저거 생각 못해요. 그게 엄청난 선수거든요. 아, 진짜 엄청나네요. 와, 네. 근데 확실히 네. 정인배 선수는 진짜 순발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네. 딱 때리는 거 보면 반응 좀 네. 잘해주세요. 아, 네. 제가 입고 가겠습니다. 와, 오, 받았어요? 와, 받았어요. 와, 근데 이것도 받으려 했어요. 진짜 저게 말리는 플레이거든요. 네. 저거 넘어오면 이제 거의 끝났다 싶은데 그죠? 받아버리는 전이 네. 상실이거든요. 18대 20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스를 조금 더 줄이면 네. 네. 아, 근데 진짜 저거에서 백이 거의 네, 저게 스매싱처럼 네, 날라오니까 스매싱처럼 날라오니까 19대 22. 22입니다. 아직 모르는 경기. 네. 네. 뒤집힐 수도 있고. 확실히 키가 크고 그렇죠. 네. 팔이기니까 네. 앞에서 빨리 치기가 좋아요. 네. 제가 막박한 세대 맞았었거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이마가 지금 이렇게 부었나요? 네. 와, 그리고? 오, 지금 잘 오, 살렸어요! 또 살리고 말리는 플레이 또 나왔죠. 아, 어쩝니다. 매치 포인트. 아,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경기는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토요일 10시에 또 5쪽으로 좀...